현재 안개 상황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붉은 빛을 띠는 곳들이 많은데요.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100m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물도 구별하기 어려울 수준이니까요. 차간거리를 넉넉하게 하고 또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시야가 평소보다 희뿌연 곳이 많겠지만 안개는 차츰 소산되고 또 낮 들어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으로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질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하거나 또 쌀쌀한데 낮에는 조금 덥다고 느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기온 서울은 26도로 평년을 웃돌겠고요. 내륙 곳곳으로는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높아지겠습니다. 극심한 일교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까지는 쾌청한 하늘 드러나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개천절인 월요일 오후에 중부와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클릭이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으로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질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으로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질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を含む西側のあちこちには午前と夜に一時的に空気が濁る可能性があります。 今日も日角差が極小化に広がるでしょう。 서울을 포함한 서쪽 곳곳으로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질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급소하게 벌어지겠습니다.